일반 시장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네. 왜 어렵냐면은 사실 저희한테도 어려운 게 개별주 시장인데요. 이 개별주 시장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왜 어렵냐면은 일단 전에 이제 TV 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어떤 업종들이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이제 시청자님들이 이제 그런 쪽을 위주로 지켜보시다가 수익 내신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개별주 장세라는 거는 막상 이제 저희가 설명들을 할게 막상 지금 뭐가 잘 간다 이런 업종을 딱히 짚어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런 개별주 장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날그날 시장 주도하는 테마나 섹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급변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게 지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당장 내일이면 또 바뀌고 내일 모레면 또 바뀌는 거. 주식이라는 건 원래 시시각각 변한다고 하지만은 주도 업종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게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말씀드렸다고 내일 당장 바뀔 가능성이 좀 적은데 개별주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게 말씀을 드려도 뭔가 상황이 바로바로 바뀌어 버려서 가이드를 드리는 입장이나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이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고 그래서 서로 어려운데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안 잡힙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들을 보시면은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좀아 이제 다시 또 증시가 또 많이 빠지려나 이렇게 걱정이 될 때쯤 되면은 다시 또 증시가 이번 주쯤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마찬가지로 방향성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자체가 잘 가게 되면은 그냥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ETF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코스피 대형주에 있는 것들, 코스닥 대형주에 있는 것들을 사가면서 시장을 좀 쫓아가면 되는데 시장 자체도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도 업종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모로 그러니까 매수 매도 할 때도 참 여러모로 어렵게 되고 오히려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여러 종목 다 뿌려놓고 손절과 이탈하지 않으면은 난 올라갈 때까지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두 개씩 급등 튀어 오르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게 좀볼 수는 있지만은 뭔가 주식 투자하는데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도 한번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에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 이쪽들을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이슈들도 최근에 한번 왔다 갔었고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테이퍼링도 왔다 갔었고 근데 결국은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앞서서 막 펼쳐지는 건데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에 뭔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세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이번엔 공급이 좀그 이번에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업종들이 살아나는 것을 일단 한번 봐야 뭐 금리 인상에 관련한 뭐 테이퍼링 우려 시장이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주도 업종은 뭔가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을 잡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시청자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오늘은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가지고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개별주 그러니까 오늘은 메타버스 좋으니까 내일도 메타버스 좋을 겁니다. 메타버스를 사세요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분명히 갈수 있는 업종들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업종들을 뽑아보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어찌 보면 또 위로의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력할 이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요세 가지 업종을 꼽으셨기 때문에 이 섹터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어제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테마인데요.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된 테마입니다. 이제 경제 재개 관련된 테마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막연합니다. 이 경제가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정상화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단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작년 이때쯤만 해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여기 가면 안 되고 저기 가면 안 되고가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이 그때보다 코로나가 더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딱히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 여행 못 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여행 상품들, 뭐 추석이나 연말 여행 상품들은 지금부터 벌써 예약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여행도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비행기만 보면 뭐 제주도는 항상 지금 사람이 항상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쇼핑을 항상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많이 정상화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제 재개가 딱 집중할 게 뭐냐면은, 뭔가 이제 거리두기 완화 이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어제 많이 올라간 것들, 그다음에 오늘 많이 올라간 것들 살펴보시면요, 어제는 이제 뭐 여행주들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영화나 뭐 이제 이런 좀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은 어제 올랐던 것들이 오늘 아침에 좀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같은 테마로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경제 재개라는 이슈 하나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개별주 테마라는 게 같은 테마여도 오늘은 이 종목에 갔다가 내일은 저 종목이 가고 또 다음날 되면은 다시 A가 갈수 있고 C가 갈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데, 일단 그 중에서도 한번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교육주들이 지금 생각보다 흐름이 좋아요. 교육주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학교를 못 가고 학원을 못 가고 인터넷으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인터넷에 투자하는 비용 때문에 학원 관련주들이 재무제표들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설비들이 다 완료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되면서 교육주들도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냥 유통주들 뭐 백화점 관련 종목들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흐름 좋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기 테마 속으로 하루에 뭐 5%, 10%, 20% 뛰어버리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주들은 추세적으로 한번 추세 측면에서 이번 경제 정상화 이슈가 지나고 나중에라도 뭐 실적 관련된 테마로도 올라올 수 있는 게 지금 유통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레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레저 말고 그냥 우리가 집 밖에 어디 놀러 나갔을 때뭐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정상화라는 게 어떻게 지금 이제 오게 됐냐면은, 결국은 백신 때문에 지금 오게 돼요. 예전에는 백신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뭐 제약주, 바이오주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뭐 많이 공급이 된다, 아니면 백신이 맞는다, 또 어떤 게 승인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백신을 맞으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런 경제 재개 관련주들, 오늘도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뭐 식당에서 뭐 5인 이상 식사 못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해제가 좀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좀 간격이 좀 넓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백신이 이제 맞 그러면은 누가 백신을 맞았고 안 맞았고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신분증 관련된 또 종목들도 오늘 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좀 백신 하나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라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추세적으로 갈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선별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교육이나 유통이나 레저 쪽이 괜찮으시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